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간 핫하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간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또 목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보니까 구글 웨이모 대규모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자율주행, 뭐 AR 뭐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도 오늘 보고서를 하나 보다가 미국 시장이 다시금 회복을 한다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팡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올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뭔가 첨단 디지털 관련된 시장에 좀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장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미국은 조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침에 빅컷해서 이제 0.50%의 금리나 했는데, 맞아요. 장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0.5% 50bp를 인하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쵸. 그 이후에 장이 빠진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된 것밖에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진단 키트가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 없습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예, 비쌀 뿐만 아니고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발견을 못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국 쪽은 한번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해도 그 이후에 매수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버니 샌더스의 어떤 약진이 상당히 시장에 좀 압박을 좀 가할 수 있습니다. 그쵸. 특히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약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지금 코로나19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기업군들을 봐야 하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실 오른다, 상승여력이 크다 이런 종목보다는 네. 이런 이슈를 피해가는 종목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통 요리할 때 재료를 먼저 구비하잖아요. 네. 그 재료를 어디서 구매하느냐 우리 영문 글로벌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화면을 잠깐 보시고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영문 글로벌 2662번 화면에 보시면 2662. 예, 이게 지금 제목은 뭐냐면요. 미국 주식 종목별 목표가 추천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대비 주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이 종목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딱 보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엑셀로 보내게 하면 네. 깔끔하게 엑셀로 정리가 되거든요. 아, 다만 그래요? 이제 손을 좀 보셔야겠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거 빼고 네.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하나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2632번을 보겠습니다. 네. 2632번. 이거는 뭐냐면 적정 주가 대비 낮은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는 목표가 지금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네. 네. 전체를 놓고요. 오른 버튼 눌러서 엑셀로 정리하시게 되면 딱 받아지는데 종목 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쵸. 몇백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소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팅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럼 무조건 많이 올라갈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어떤 주요시 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요. 상승률이 큰 종목 중에서 코로나19와 무관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쵸. 지금 보시는 기업들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업들이죠. 크루즈 관련 기업들. 네. 그다음에 옆에 보는 여자분이 굉장히 우울한 모습인데 여행 가시는 건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돌아올 때 마스크. 저는 비행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어. 여행, 그러니까 항공주죠. 그다음에 보시면 왼쪽은 지금 공항에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지금 신공항인데요. 네. 베이징의 다신공항인데 다신공항에 자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행이 아예 예약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여행 사이트에 대한 것도 그런 고전이 그쵸. 좀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오른쪽은 아시겠지만 갬블링 이제 카지노인데 건강을 위해서 안 가는 거죠. 사람 지금, 많은데 안 가죠. 예, 그렇죠. 안 가죠. 안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빼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추천한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죠. 대략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인데 쭉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많이 항공주. 올라올 같겠지만 아메리카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전부 다 항공,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리조트. 아까 얘기했던 예, 항공주, 이런 크루즈. 빼야죠. 예.
알래스카 에어라인 마찬가지고요. MGM 리조트 마찬가지고요. 델타 항공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딱 하나 남죠. PVH가 뭐냐면 의류주. 예. PVH는 우리가 아는 그 케빈 클라인 같은 아~ 예, 타미 힐리피거. 케빈 클라인 예. 제가 사실 어제 케빈 클라인 하나 뭐 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되는 거죠. 이런 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거는 의미가 있네요. 예, 이거는 네. 현재가가 $72 정도 되고요. 목표 주가가 $108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19하고의 관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이런 종목 관련 없이 예,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많이 빠진 것 중에서 보게 되면 거의 종목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항공주, 크루즈, 그다음에 카지노주인데 그중에서 그걸 빼고 네. 빼고 나머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PVH 같은 걸 매수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또 저같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주식을 발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솔팅을 했을 때 이 PVH가 나오고 어머 나 어제 여기 쇼핑했잖아 이런 느낌이 이제 딱 오면 네, 왜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냥 사실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그렇죠. 저한테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또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케빈 클라인을 좋아해서 사게 되었어요. 또 저는 직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직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직구 많이 하시죠. 직구를 통해서 미국 기업에 직접 예, 예. 예, 수익이 갈 수 있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 제가 보니까 해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이미 이제 좋아진 네. 종목을 옷을 구매하신 거니까 다른 분들은 일단 주식을 구매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표를 보면은 이런 기업들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보니까 뭐 장난감 기업도 있고 스포츠 의류 증권사 정유주 되게 많은데 또 여행 예약 사이트도 또 껴있네요. 그렇죠. 많이 하락했습니까? 일단 아니죠. 트립 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빼놓고요. 이것도 뭐 무조건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언더아머는요. 언더아머는 최근에 어떤 회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조사를 좀 바꾸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저희 언더아머도 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빼놓고 엑슨모빌은 아시겠지만 정유주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유가가 지금 바닥을 모르고 어렵죠. 빠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어렵고요. 제가 캐나다 갔었는데 거기 리터당 900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역시 기름값은 내려가는 걸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티그룹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어제 장중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가 밑으로 빠지는 그런 네네.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상당히 오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는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퍼스솔라라든지 이건 이제 태양광 업체입니다. 찰스하브 이제 증권사죠. 그다음에 타이슨푸드 같은 육가공 업체 이런 것들은 매수가 괜찮습니다. 보시게 되면 헤즈브로는 예. 어때요? 장난감. 헤즈브로는 여러분들 제가 헤즈브로는 말씀드릴 건데 이걸 잘 이해 못하신 분들 굉장히 네. 많아요. 왜 장난감 회사가 여기 관련되어 있냐를 말씀하시는데요. 다음 그림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몽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 환경이 바로 중국에. 장난감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모든 회사가 몰려있고요. 헤즈브로, 마텔, 그 다음에 디즈니까지 거기 다 만드는데요. 제가 딱 사진을 봤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일하다가 자는 겁니다. 거예요? 일하다가 자는 겁니다. 이 장면도 있고요. 복지인가요, 복지? 먹다가 자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 열악한 환경을 제시하는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잠을 못 잔다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휴식을 모여 사는 게 아니고 하다가 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또 해고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1, 2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엄마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브로 어린이들의 장난감을 주는 만드는 회사지만 그걸 만드는 중국의 어떤 환경들은 네.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쓰러지거나 그런 분도 있답니다. 아, 이런 게 사실 그럼 이런 네. 기업은 사실 피해야죠. 명함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 때 이 장난감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장난감에 관세를 붙이겠다 안 붙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장난감들은요 대부분들의 중국인들이 그 저임금 소송 속에서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2827님이 실시간 채널 생방송은 여기뿐인가요 했는데 저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 화면 4개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어떤 화면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그림 보여드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화면 4개의 분할은 네. 그거밖에 없었는데 네. 어쨌든 관련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표를 보니까 또 엄청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일단 30% 이상 계류도가 있는 기업들인데요. 네. 쉐브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유주니까. 이제 아시겠죠? 예. 디즈니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어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밥 아이거 회장이 어떤 그런 공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 디즈니는 디즈니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매수하라고 좀 저는 조언을 드리고요. 모건스탠 역시 금융주는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온라인 테크놀로지, CV의 셀스는 이건 다 이제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건 왜 안 되는지 지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뱅크 어메리카 금융주죠. 빼고요. UPS는 아시겠지만 특성 업체는 이렇게 어려울 때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배송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보통 배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움츠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소비가, 소비가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어제 했잖아요, 저희. 예,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엔진은 역시 카지노 업체인데 이것도 빼야겠죠. 그럼 쭉 보게 되면 디즈니, VFC, 페이스북인데 VFC는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업체고요. 아. 예, 반스 같은 신발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보이지 않는 치아 교정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CVS는 이제 약국 체인점인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나 물어보시는데요.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헬스케어는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네. 바로 버니 샌더스인데요. 버니 샌더스는 메디케어 포 올이죠. 모두를 위해서 메디케어 포 올 제도를 진행하자.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메디케어가 제도가 있고 메디케이드 제도가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낮은 부분들, 그 다음에 메디케어는 노년층한테 적용시키는 건데 일단은 모든 분들한테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제약주 민영 건강보험회사의 어떤 이익을 좀 뺏어오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업종 계획이 안 좋은 거고요. 지금 이분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 전체가 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헬스케어 업종을 좀 피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보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면서 또 이번에는 20%대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갖춘 종목들도 쭉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여력이 작아지면 종목이 많아져요. 그쵸? 여력이 큰 것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크루즈, 많이 뭐 항공기 이런 거 많이 하락한 그런 건 빼놓고요. 조금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을 원한다고 그러면 2페이지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덱스는 빼고요. FDS가 페덱스거든요. 빼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헬스케어 빼고요. 퀄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치폴레는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요거 좋고요.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요. 이게 그 맥주 회사인데 맥주 회사를 왜 빼야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마존, 로우스는 아시겠지만 주택 건설, 그 주택용품 판매 업체입니다. 마스터카드 당연히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비자카드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록힌드마틴 좋아 보입니다. 군수 업체인데 사실은 관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이키 별로 관련이 없죠. 뭐 신발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타벅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모이는 것 때문에 약간 예, 많은 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회다? 빠질 때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벅시에스의 삐주는 뭐 워런 버핏을 믿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도 역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왜 빼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술을 잘 안 먹나요? 예, 이게 지금 이름이 이 회사의 대표적인 그 맥주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SNS에 인증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뉴스가 너무 나왔는데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발표된 서베이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제. 그러니까 이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의 40%는 코로나 맥주를 사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왜 이름을 왜 하필은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 죄가 없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성인들이, 스펠링도 C로 시작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코로나도. 똑같아요. 예, 똑같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사면서 찝찝해 하시는 거죠. 괜히. 괜히 찝찝한 거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맥주를 마시는 분의 40%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아니 코로나로 코로나를 이기자 뭐 이런 좀 뭔가 슬로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우습게 소리지만 실제 이게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지만요. 아. 3천만 달러 이상의 지금 적자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맥주 업계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유일한 업종으로 회사로 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사실은 이제 술회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보통 술을 많이 마신대요. 근데 이 회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 종목 중에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름이 그 바이러스 이름이 스텔라였어 봐요. 그럼 스텔라 관련된 기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너무 이거는 약간 좀 억지 같아가지고. 억지 근데 또 같지만 이런 게 실제 뭐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그 이미지 중에서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고 다른 브랜드 맥주가 있으면 다른 브랜드에 괜히 옮는다고 마스크 씌우는 그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 관련된 뭐 임원이나 대표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맥주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엄청 오래전에 엄청 오래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개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 회사 측에서 이걸 오히려 전화위복 삼아서 뭔가 이제 슬로건을 새롭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해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 상승 여력이 높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 그리고 조금 관심 가져봐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함께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